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얼마 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후보를 비판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당시 조국 수사는 역모였다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른바 추 전 장관의 역모설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대법원은 정경심 교수의 혐의에 대해서 대부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역모였을까요? 정당한 수사였을까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네 가지 키워드 골라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10만, 10만. 동아일보 1면이 쓰고 있는 10만. 이거 어떤 숫자일까요? 그 숫자 정체 지금 공개합니다. 10만. 무서운 말이에요. 정부 하루 확진자 10만 명 갈 것이다. 하지만 거리 두기는 강화 안 하겠다. 정부의 이 분석 굉장히 무서운 분석입니다. 일각에서 전문가들 사이에서 정부가 방역을 포기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일각에서는 집단 면역밖에 방법이 없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 확진 10만 시대 두렵습니다. 잠시 후에 코로나19 확진자 뉴스 속보 나오면 전해드릴 텐데 1만 6천 명 이상을 넘길 것이다라는 우려와 분석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 뉴스 속보로 전해드리죠. 두 번째 키워드 공개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PC. PC. 정경심 교수의 PC. 정 교수 측은 이 증거로서 전혀 가치가 없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해왔는데 대부분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한국일보 사면입니다. 대법, PC는 정경심 씨 게 아니라 학교 거다. 그 학교 거를 왜 들고 옮기냐. 정당한 증거였다. 증거력을 인정했습니다. 정경심 씨의 마지막 카드는 물거품이 됐죠. 앞서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정경심 씨가 이 PC를 빼돌린 것과 관련해서 증거인멸이 아니라 검찰로부터 증거를 보존하기 위해서다. 라는 해괴한 주장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공개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토론. 그래서 설 전에 토론을 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겁니까? 중앙일보 6면입니다. 어려워 보여요.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지상파 중계 없다. 31일에 설 전에 국민학회에 약속한 대로 이재명, 윤석열, 윤석열, 이재명 양자토론 하자. 그러자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양자토론 거부했습니다. 사자, 다하자. 표면적으로는 양자, 사자, 다하자지만 윤석열 후보 측의 제안을 거부한 형태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비명. 한국 경제 준비했습니다. 비명. 좋은 비명일까요? 아니면 나쁜 비명일까요? 신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면입니다. 나쁜 비명이에요. 쭉쭉쭉 떨어지고 있는 코스피 지수. 네 발톱 드러낸 파월 미 중앙은행 의장. 코스피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젊은 층들 영끌에서 집 사는 게 아니라 영끌에서 주식 투자했던 젊은 층들이 정말로 눈물의 비명을 지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 떨어질 것이다라는 비극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준 남자였습니다.